I'm sorry. But I don't want to be an emperor. That's not my business.좀 재밌는 거를 밖에 못 나가도 좀 하고 놀려고 여러 가지 놀 거를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주석이와 함께하는 셀프 타투에 어떻게 할 거냐면 주석이가 내 손과 이쪽 손에 하나 해주고 왜냐면 손은 잘 지워지니까 나중에 다시 할 수도 있고 어차피 잘 지워지니까 그래서 여기에다 주석이가 해주고 그리고 나는 몰라요 손목이나 이런 데다 나 혼자서도 해보려고 그래서 준비물이랑 무슨 그림으로 할지 먼저 하고 보고 얘기해볼까요? 짜잔. 자, 준비물. 이건 키친타올. 그리고 잉크랑 바늘이랑 바세린이랑 장갑이랑 비눗물. 이 잉크랑 바늘은 타투샵에서 샀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 사탕이랑 이것도 줬어요. 근데 민트 맛이라고 써있는데 왜 타투라고 써있는지 모르겠어. 민트나 타투인가? 아무튼 이따 먹어야지. 그리고 이 일회용 렌즈 그거 통인데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제거했습니다. 왜냐면 잉크를 덜을 컵 같은 거 사야 되는데 근데 너무 환경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잘 씻어서 재활용하고 하기로 했어요.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. 어차피 망해도 손가락이니까 다 지워지니까 괜찮아. 해볼까? 짜잔. 무섭다. 너무 아파? 너무 세? 너 너무 긴장 안 하고 있었어. 짜잔. 염색을 하려고 주석이가 해주려고 지금 염색약을 만들고 있어요. 이거를 두 개를 샀고 그리고 이렇게 아가 있고 대가 있고 쇠가 있는데 쇠는 샴푸인 것 같고 아에다가 배를 넣고 주석이가 한 개를 만들어주고 있고 야 근데 위에서부터 하면 안 돼. 위에는 머리가 따뜻해서 더 잘 돼. 그 나중에 아래. 짜잔. 다 발랐고 커피 마시고 과자 먹으면서 기다리고 내비둔 다음에 씻겠습니다. 짜잔. 짜잔. 다 했는데 이제 머리를 감고 나와볼게. 잘 된 것 같진 않지만 짜잔. 머리 감고 말리고 밥도 먹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.
안녕하세요. 심정, 오늘 생일 심정. 생일 심정. 맛있는 식당 가고 싶은데 못 가서 너무 그렇다. 안녕. 어디 보고 있는 거죠? 카메라 너무 보면 어색해서. 보여주세요.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가연이 생일 축하합니다. 아 너무 축하합니다.